네, 공천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지만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재심 신청이 잇따르고 있고 철새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당 충북도당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김수민 의원. 우리 국민의당이 다시 한번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열흘도 안 된 지난 2일 국민의당이 지역구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미래통합당에 입당해 청주청원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철새 정치인이라는 비난을 의식한 듯 국가 위기 상황과 무능한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야권 단일화가 절실했다고 입당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서 국가의 위기를 같이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에 합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절대 어떤 국민의당으로 다시 복귀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앞서 공천에 탈락한 기존의 예비 후보들은 김 의원의 전략공천설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40일을 앞두고 입당한다는 것 그 자체도 사실은 거기에다가 경선도 없이 또 전략공천한다. 아무리 정치판이 험난하다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도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주에 이어 중부 3군에서도 단일 후보가 최종 확정됐지만 탈락한 예비 후보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한 투쟁도 나의 길이고 그다음에 나의 길도 또 생각을 해야죠.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의 공천 작업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